등산이 삶하고 많이 닮아있다라고 그러잖아요. 등산을 하다가 암벽을 하고 뭐 고산을 가고 이렇게 장르를 내가 확장시켜 나갈 때, 할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지만, 인간의 욕구상, 뭐 자아실현 욕구하고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, 일단 시도를 하잖아요. 근데 일상생활에서도, 일단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앞에 열리지 않거든요. 등산도 그래요.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 세계를 볼수 없듯이, 실패하더라도 일단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는 거,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, 영화에서도 그런 힌트가 많이 보여진 것 같았어요. 취미로서 하는 산악활동과 전문가로서의 산악활동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산악인이라고 한다면, 어떤 직업으로서의, 그러니까 삶의 전부가 산인 거죠. 직업으로서의 삶. 해외원정을 가거나 국내에서 등반 활동을 해도 그 등반 활동이 삶의 주가 되는, 그걸로서 수익도 되고 직업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, 뭐 이런 사람들을 전문 산악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 산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히말라야 원정을 가서 몇 개월 동안 고산을 오르고 뭐 어디 해외 겁역에 가서 등반을 하고 오고 뭐 이러잖아요. 근데 일반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뭐 장기간 휴가를 낼수 있는 직종이면 충분히 에베레스트 원정을 다녀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말할 때 전문 산악인이라고 하냐?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전문 산악인은 산악인의 활동을 영위하면서 어떤 그 전문 스폰서가 붙어서 그거로 인해서 산악활동을 계속 추구하고 그래서 그 산에 다니는 일이 직업처럼 계속 영위되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저는 전문 산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. 일반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등산? 근데 취미라고 보면 좀 가볍게 여겨지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영위하고 그렇지만 또 산을 갈 때는 전문 산악인 못지않게 뭐 해외 원정도 가고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전문 산악인이 어디서 어디까지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어렵기는 하죠. 아니요, 그렇지는 않아요. 요즘은 취미 활동으로 시작해서 전문 산악인 못지않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. 그 가이드 등반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없어요.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등산을 시작하면서 알프스의 고산들을 오를 때그 가이드 등반이 등반 가이드가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. 근데 일단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산의 환경에 그렇게 꼭 가이드를 등반을 해서 산에를 가야 되냐 그거는 아니니까 산의 환경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인수봉이나 그 설악산의 적벽이나 장군봉이나 이런 암벽 등반을 할 때는 내가 저 암벽을 오르고 싶어라고 할 때는 충분히 암벽 등반 가이드를 대동하고 등반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가이드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. 몇분 있기는 합니다. 등반 가이드가. 근데 가이드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뭐 무슨 무슨 누구누구 클라이밍 스쿨, 누구누구 클라이밍 아카데미 이렇게 하고 외국에서 한국에 등반을 하고 싶어 해서 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이드 등반을 하시는 분도 있죠. 특히 겨울에 저희가 빙벽 등반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잖아요. 인공빙장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래서 뭐 외국에서 프랑스에서나 이런 데서 클라이머들이 오면 그 등반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있죠. 몇분 있기는 합니다.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. 필요하죠. 예, 필요하고,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암벽 등반을 배우려면 꼭 등산학교에 입학해서 전문적으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코스가 어떤 정례화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야지 그 산악 가이드라는 직업의 하나가 창출이 될수 있고,
산악관광 상품으로 보다 많은 대중에게 이게 열리는 거죠, 이 길이. 사실은 여기 우이동에서 일을 하나 시작하고 있고요.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, 저희 센터가 북한산 아래에 있잖아요. 이 북한산을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, 북한산이 가진 이 산악 인프라를 활용해서 산악 가이드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. 예, 서울시 예산으로, 프로그램도 하나 따서 뭐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원래 미국의 장거리 트레킹 PCT 트레일도 가이드를 동반해서 걷는 거는 아니에요. 뭐 예전에는 알프스 트레킹을 가면 가이드 등반을 많이 했어요. 중간중간 비박할 장소라던가 뭐 안전관리 이런 것 때문에. 그렇지만 지금은 뭐 지도 어플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혼자서나 뭐 그룹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죠. 3,000m 이상의 고산이 있고 뭐 눈과 얼음이 뒤덮인 산이라면 뭐 사계절 항상 산악 가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산악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저처럼 등산 교육 전문가로서의 가는 길도 있습니다. 대부분의 전문 산악인들이 이제 아마 등산 강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등산 용품 디자인에 대한 뭐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주고 하고 있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으로 다양화되기까지는.